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자, 반도체주 업황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8월 반도체 수출이 네. 26개월 만에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꺾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 좋아질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실적으로 지표상 이렇게 안 좋아진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체감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PC용 DRAM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2.85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DRAM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암울하게 하는 부분들은 그 3분기 이 디램 가격은 2분기 대비해서 최대 18%까지 하락할 것이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우울하게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 지표상으로도 현재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좋게 볼 만한 부분은 일단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은 물론 업종이라든지 종목 이슈도 좀 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시장 이슈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덱스적인 성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저는 대응을 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누가 보다도 시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쨌든 정상으로 언제나 돌아갈 거란 거죠. 그래서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업종에 대한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조금 그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조금은 뭐 매도라든지 관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과에서 어떤 섣부른 판단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업종하고 뭐 종목 이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수출 무역 수지 부분도 뭐 시장 영향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주식 시장이 좋아졌을 때 이 IT에 대한 흐름이 안 좋게 된다라면은 어떤 판단을 그때 좀 유보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DDR5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이 인텔의 어떤 CPU 공급이 늘어지게 되면서 DDR5의 모멘텀이 조금 식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DRAM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 서버용 DRAM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DRAM 평균 고정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도 PC용 DRAM입니다. 근데 지금 DRAM 시장을 어쨌든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서버용 DRAM입니다. 모바일 DRAM 그리고 서버용 DRAM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모바일 DRAM하고 PC용 DRAM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버용 DRAM이 어쨌든 가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버용 DRAM까지 꺾이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을 유보하자라는 말씀을 결국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삼성전자인지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이 하락이 길어지게 되면서 조금 짜증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섣불리 매달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것은 맞지만 섣부른 판단은 빨리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자, 디스플레이주 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삼성전자하면 물론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폴더블폰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OLED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이제 QD OLED 관련돼서 지금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율 관련된 부분에도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 지금 반년 만에 수율을 좀 85%까지 지금 끌어올렸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생산의 노하우가 좀 쌓이면서 패널 한 장에 만드는 시간도 좀 줄어들었고 캐파 같은 경우도 좀 늘어났다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65인치, 55인치만 좀 생산하다가 좀 77인치, 49인치로 이제 패널에 대한 어떤 규격을 좀 다양화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55인치, 65인치, 77인치 같은 경우는 TV용으로 좀 패널을 만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49인치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PC용 모니터로 만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좀 패널 자체가 좀 대형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TV에 대한 인기,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크기에 관련돼 대형 TV에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봐야 할 지금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인기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70
인치 이상 대형 TV가 지금 42% 정도가 좀 북미 시장에서 지금 소비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어떤 분명히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메타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가 XR 기기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와 관련돼서 물론 광학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 뭐 지난주부터 조금씩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지금부터 한번 좀 주목해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디스플레이 주 쪽이었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씩 간단하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하나투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어떤 말씀을 드릴지 예상을 하시겠지만 일단 그것도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일본이 9월 7일부터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을 이제 허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국 허용 위원도 5만 명으로 이제 그 늘린다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고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5월 27일 날 일본에서 패키지 여행을 허용을 하게 되면서 6월 달에 5월 4주차 대비해서 일본 여행객이 283% 증가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PCR 검사 부분을 폐지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일본 쪽으로 여행하는 인원은 더 많을 걸로 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일본 패키지 여행의 어떤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 같은 LCC뿐만 아니라 이 아웃바운드 특화가 되는 여행사도 마찬가지로 수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아웃바운드 1위 업체인 하나투어 거기다가 이제 패키지 여행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하나투어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또 가격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8월 30일 날 10%가량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현재 올선과 이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격 조정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1%가량 현재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6,500원에서 57,500원 정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 조금 가격이 높은 상황인데 조금만 여유 있게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 손절가. 목표가는 6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국 전 PCR 검사 폐지와 관련해서 하나투어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예,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매크로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뭐 재고 수요에 대한 부분도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분기 지금 최대 역대 실적에 대한 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데에 비해서 6.3% 증가하면서 32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퍼로 보게 된다면 7.2배 거의 역사적인 하단 수준에 좀 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땐 충분히 저평가 매력, 그다음에 이제 실적주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XR 관련돼서 이제 올레도스 쪽에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그러한 분명히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충분히 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1,000원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